안 되는 거는 얘기 안 되는 건 없잖아. 거의 다 했잖아. 네. 거의 다 된 거 같은데. 다 됐는데. 오케이. 자, 우리 새로 뽑힌 주장은 필두로 오늘 또 경기해야 되니까 잘 준비해서 경기합시다. 아, 오늘 햇빛 너무 뜨겁다. 너무 더워. 너무 더워. 진짜. 아, 왜 이렇게 뜨거워? 너무 더워. 야외 운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. 진짜 햇빛이 더 뜨거워졌어. 형들, 아 요즘 햇빛이 너무 뜨겁잖아요. 아, 준범아, 왜 이어폰을 가져왔냐? 네, 형들 얼굴, 피부 제가 걱정해가지고 이렇게 챙겨왔어요. 아, 역시 우리 주장. 되게 예뻐요. 이어폰인데? 네. 아, 선스틱이네. 네, 선스틱이에요. 난 누가 발라주지? 발라주면 맞죠, 네, 이거? 네, 같이 발라주면 돼. 아, 재환이는 목도 피부가 좋네. 해. 어? 해. 이거는 항상 축구하기 전에 꼭 발라야 될 것 같아요. 아, 막 이렇게 되는 거야. 아, 이게 번들거리지가 않아서 좋아요. 그러네. 되게 약간 뽀송뽀송해지는데 약간? 그러네. 벌써 왔네. 아, 이거는 뽀송뽀송이 아니야. 이거는 보송보송이야. 보송보송. 이제 운동하러 가시죠. 갑시다. 나 이거 더 바르고 싶은데? 빨리 가야죠. 자, 오케이, 갑시다. 자, 가자, 가자, 가자. 가자, 가자. 네. 좋다, 가자, 가자! 아이고, 이런 거! 아우, 언제 다 깨냐? 오늘 또 경기가 있죠? 예! 오늘 또 집행부도 뽑고 여러 가지 또 이제 팀이 더 단단해져가는 느낌이 듭니다. 오늘 경기할 팀은 어딜까 과연? 어딜까? 87위에 위치한 세종 유나이티드의 방송입니다. 세종 유나이티드. 유나이티드. 이름부터 잘할 것 같다. 느낌 있어. 오늘 상대팀 세종 유나이티드 감독님과 선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리그 3년 만에 K5까지 승격을 이뤄낸 조기축구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. 세종시 최강팀 세종 유나이티드 FC입니다. 아, 이 팀의 핵심 전술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저희는 선, 수비, 후 역습. 네. 네, 그래서 절대 지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. 저는 2022년 세종시 시장기 축구대회에서 선수상. 올해는 그 K6 3경기 8골로 전체 득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. 이야. 아, 이 골 잘 넣는 비결이 뭐예요? 다 저희 팀이 다 도와주셔가지고 네. 저는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그냥 다 공이 오더라고요. 갖다 대기만 하면 네. 아 그러네. 세종 유나이티드의 외모와 실력을 두 가지를 잡고 있는 엘리트 축구 경력 13년으로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세종의 베컴이다. 맞습니까? 네 맞습니다. 제가 별명대로 베컴 선수처럼 대포할 슈팅과 그리고 매 경기마다 어시스트를 하는 게 제 주특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세종! 화이팅! 아, 상대가 점점 세지니까 진짜 무섭긴 하다. 아, 근데 그 마인드 안 돼. 어디까지 셀지? 아, 그 마인드 안 돼. 그냥 우리... 아무리 세 보여도 별거 아닌데? 어, 우리 한 7위 정도라고 생각해. 이렇게 해야 돼. 7위. 저번 주에 너무 긴장된다고 막 그랬었는데. 아, 이제 그랬어요?